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강약품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코드 번호는 003000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현재 11월 13일 금요일 2시 53분을 지나고 있고요. 있습니다. 어제도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 고민이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고민도 많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도 지켜줄 자리에서 또잘 지켜줬습니다. 네, 잘 지켜주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은 뭐 다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레보비르나 뭐그 외에 있는 어떤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뭐 그런 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뭐 다양하게 분석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에 있어서도 뉴스를 많이 보긴 하지만 뭐 재료나 그런 부분들을 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술적으로 저는 좀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리뷰 내용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뉴스는 항상 챙겨봐요. 부강약품에 대해서 오늘 뭐 어떤 이슈나 뉴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러는데 오늘 뭐 별게 없더라고요.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예, 여기가 그냥 24,000원이 기술적 라인이다 보니까 그냥 매수세가 유입이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도 이제 그런 정토방, 네이버 정토방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너무 이슈가 없고, 뭐, 뉴스가 없다 보니까 정토방에도 가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네, 뉴스가 하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고, 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신풍제약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네, 뭐, 부강약품은 뭐, 강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화이자에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제 화이자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쉽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아침장이 되면은 시장 주도주에 대해서 시장 주도주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KPX 생명과학이라든지 대환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외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관련주들이 좀 약하다 싶으면은 뭔가 악재나 아니면은 어떤 뉴스가 하나 뜨겠구나라고 생각이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힘이 강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주가가 뭐 항상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항상 올라가다가도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림목도 주고 여기서 좀 횡보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N자로 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M자로 갈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이클은 여러 가지죠. 근데 결국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 눌림목이다 아니면 낙주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화이자 백신 후보물질이 올해 이번 주에는 이제 90%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는 중간 결과 발표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이랑 어제 나온 거는 오늘 나왔는데 백신 검증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백신을 대량 생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 그 물량들을 뉴스를 이제 TV에서 나온 뉴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유럽에서 계속해서 그걸 공급을 아니 그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니까 요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데 그거를 이 회사 하나로만 다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려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콜드체인 관련해서도 영하 70도, 영하 80도 이하에서 이제 보관이랑 유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하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까다롭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나은 백신이나 아니면 치료제를 전 찾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보고 있고 또 이제 종토방에 보니까 오늘 이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저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예.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김동연 회장 아들인 김상훈 사장이 이제 2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면서 이제 지배력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정찬수 부회장이 1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그때 고점에서 거의 고점에서 대량을 매도 대량으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도 이 주식은 매도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시그널을 잘 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 부회장의 지분율 같은 경우에 12.46%에서 8.48%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김 회장이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섰고, 또김 회장의 아들인 김 사장이 지금 2대 주주로 본다. 근데 김상훈 사장이죠. 이분의 이름이 김상훈 씨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김성률 명예회장이 발생한 이후로, 그 다음에 공동경영체제에는 뭐 바람잘 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 사장이 그동안 오픈 이노베이션과 신약 연구개발에 힘을 쏟았던 것은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관측이고, 결국에 향후 공동경영체제를 마감하고 경영권을 다진 그는 신약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며 혁신성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권 강화 이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경영권을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또 지분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저점 어느 정도 그런 공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나왔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볼 만하겠죠. 나중에 갑자기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아, 여기가 저점이었구나 판단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분 확대, 예, 지분 확대 공시 이런 공시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예, 김명회 회장 발세 이후 김 회장 일가의 경영권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새로운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분 확대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주가적으로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때였죠. 이때 그정 부회장이 이제 지분을 이제 팔았고, 예, 많은 천억 원 정도 규모의 주식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다시 확대 공시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뭐 24,000원대, 뭐 23,000원대는 잘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조금 뭐 내려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이게 무작정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24,000원대, 23,000원대는 좀 지켜주면은 홀딩이 맞는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종가상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대응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런 대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정도 더 얘기를 해보게 될것 같고요. 글쎄요. 일단 꼬리가 좀 길게 달립니다. 주봉상에서도. 예, 종가 마감을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더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종가 마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20분 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더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주말간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낮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